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행진하다가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는 어떤 시간이냐? 할례를 행하는 시간.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삶에서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거 그걸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냥 막 행진하는 걸 원하지, 막 전진하는 걸 원하지,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전진하는 걸 중단하고 자기를 살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거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일을 시행하신다. 그 대표적인 게 연당 기간이에요. 연당 기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괴롭긴 한데 시간은 널널한 되는 일은 없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오래된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마음은 괴롭고 이게 연당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당 기간을 주신다. 그 연당 기간을 왜 주시느냐? 연단 기간은 다른 기간이 아니에요. 자기를 다루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는 기간이에요. 연단 기간을 통과했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죠. 하나님이 사람이 완전해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 기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하지 말아요. 연단 기간에 잘 반응해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어렵고 연단 기간이 빨리 지나가고 인정을 받고 그런다고 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성공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제대로 딱 되고 빨리 성공하는 건 좋아요. 요셉처럼. 그러나 세상 때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성공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연단의 과정이 기초를 쌓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빌딩이 막 올라가면 그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여러분 조급한 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조급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현실만 보고 막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보고 계시다. 우리가 이거 잘 견디고 나면 미래에 뭐가 올지를 하나님 다 보고 있다고. 하나님을 보면서 여기 조금만 견디고 여기서 조금만 바르게 반응해라. 조금만 더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고 더 깊이 회개하고 정결하고 좀 깨지고 그러면 너를 위해서 엄청난 것이 예비돼. 이게 안 되면 내가 이걸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거를 잘 하면은 너에게 이런 엄청난 미래의 것이 예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지. 빨리 그런 걸 주고 싶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 부모가 사면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줘가지고 기뻐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복을 주고, 높여주고, 성공을 주고, 크게 쓰기를 원하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면서 조급할 게 뭐가 있어요? 조급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주관하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절대 하루도 늦지 않고 즉각 높이십니다. 너무 하나님이 그날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결정을 할 수도 없어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거예요. 아,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지금 이름이 알려져서 나에게 유익을 막 이름 알려주게 해주지. 지금 부가 있으면 나에게 유익을 막 부를 주지 왜 안 줘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게 뭐예요? 손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의 해가 안 되면 영혼이 준비가 되면 막 부어준다는 게 그 뜻 아니에요? 지금 주면 나한테 해로우니까 못 주는 거니까 조급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형편 속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가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이것이 여러분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빨리 행진한다고 미래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깨지고 충실하게 낮아지고 충실하게 준비가 될 때 엄청난 미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